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고 있을 때는 뭔가 진실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무선적으로 오해할 때 봤습니까? 부정적으로 오해합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어떻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 오해가 풀리면 풀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아주 심각합니다. 오해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그 오해는 다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그 부정적인 오해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때, 그때는 스트레스 풀리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와, 풀려 버려. 자, 정리합시다. 오해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부정적 오해가 어디로 가면 돼요? 예? 네? 네. 긍정적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아, 그랬구나. 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것이 시원한 거 어딨어?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부정적인 오해에 끝까지 매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이상한 버릇이에요. 왜 부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으면 나도 괴롭지만은 누구도 괴로워요? 상대방도 괴로워. 네. 그런데 내가 그 오해를, 그 부정적인 오해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아, 내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 누구의 스트레스도 풀려요. 상대방의 스트레스도 풀려요. 지금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부정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그거를 부정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긍정적인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함. 부정적인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다 괴로워요, 지금. 네, 오해하는 나도 괴롭고 오해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참 지금은 괴로운 시간. 자, 그래서 이 오해를, 이 부정적인 오해를
푸는 것이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스트레스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정적이신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만, 아하, 내가 참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되면 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스트레스가 풀리면 내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명 그럼 그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렇죠? 율법 그럼 법이 전부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명 율법 그럼 그건 당연히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왜이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히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잘 순종을 하면 말잘 들으면 상 주고 말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것이 그것이 계명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도 그럴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오해다.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죄의 세상이라고. 그이 죄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적인 세상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철저히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 우리들의 생각은 죄인의 생각이고 죄인의 생각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생각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가 망가졌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세상, 죄의 세상, 조건적 죄의 세상에서는 명령, 계명과 율법은 당연히 뭐예요? 조건적이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은 그것이 명령일까요? 네? 명령일까요?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으로 와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무선적이 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핵심이에요. 모든 계명과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설령 그 상대방이 나에게 뭐가 될지라도, 원수가 될지라도. 가능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 이상구 박사도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야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품성이 하나도 흠이 없이 변해야만, 네, 구원을 주신다. 인을 쳐주신다. 네, 하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뭐예요? 와,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 그런 가르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것을 뭐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도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이, 아, 내가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 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사람들은 회개를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냈으니까 회개. 그거 100번, 1000번, 10000번 회개해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그 회개는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이때까지 죽자고 해온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회개였구나. 왜? 나는 회개를 이때까지 해온 이유가 하나님이 조건적이시라는 거 내가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나는 회개 안 하면 구원 받아 못 받아? 그건 못 받아요. 회개해야 구원 받는다니까. 응.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해야지. 내가 남의 거 훔쳤잖아. 지금 금방 지나간 이쁜 처녀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했잖아. 이거 해야만 뭐요? 구원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 무선적이니까 맞아요. 조건적이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 인간에 맞춰서 풀고 가르치는 사람. 이것이 가장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하는 게 회개였어. 오늘도 또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또 누구한테 화를 냈습니다. 네. 계속 회개하는 거야. 왜? 이 회개를 안 하면 뭐예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회개 빼먹는 것이 너무 불안해. 아, 이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이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말짱 뭐예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말짱 헛일이었구나를, 어떻게 되면 그거를 헛일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그런 회개를 부지런히,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참 슬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이때까지, 지난 1년에 지은 죄를 다, 뭐요? 써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촛불을 켜놓고 어떻게? 태워.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 왜?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를 뭐예요? 말끔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구원해 주시겠지. 이제는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시겠지.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왜? 왜 죄예요? 왜죠? 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네? 예? 네? 예? 네? 그렇지. 나는 그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죄다. 하나님은 실제로는 어떤 분인데?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뭐요? 받고 있고 하나님도 스트레스, 하나님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가 회개를 했건 말건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이미 뭐예요? 나를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자기 아내로 삼아 주셨구나. 아무런 뭐도 없이 회개하라 말라는 요구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려고 하는 압력으로부터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박수를 치셨는데 이 박수 못 친 사람이 있어요. 못 친 사람은 왜 못 칠까?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럼 회개하지 말란 말인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대꾸를 해요. 예.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대꾸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게 확실하게 여기 자리 잡혀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회개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몰라요. 회개하지, 이거는 지금 이상구 박사가 하고 있는 말은 회개하지 마세요. 그건 다 했으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했건 안 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해? 지금 꺼내줬다. 보내줬다. 이 말은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박수를 치면 할 수 없는, 없었던 회개까지 다 뭐예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에 꽉 얽매여 있는 상태. 이것이 자기도, 자기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 조건적인 인간으로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받아지는 건 뭐예요? 아, 구원받으시려면 회개를 꼭 해야죠. 그러면 누구나 뭐예요? 시인할까 안 할까? 누구나. 저도 맨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힘이 나요, 안 나요? 힘 안 나요. 맨날 걱정이야. 혹시 회개 안 한 죄가? 그러니까 구원에 뭐가 없어? 구원에 기쁨이 없다. 구원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위마, 캘리포니아의 위마 대학이라는 데 이제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거기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고 그 위마 대학 학생들에게도 이제 가르치고 있어. 그 위마 대학이라는 곳에 오는 학 젊은이들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근데 거기 오는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너희가 천국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저는 그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와, 얘들 이 사고 방식을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고 바꿔 주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어떤 곳이냐? 이제 거기서 거기는 이제 산으로 쭉 올라가다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나무도 자연 숲도 아주 멋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흐르고 예. 네. 이제 그런 곳인데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제 좀 필요한 게 있어서 뭐를 사러 가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시내까지 나가는데 한 시간 걸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시내에 무슨 필요한 게 있어서 차를 나가기 위해서 이 정문을 딱 통과하면 정문 통과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차를 일단 세우고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하게 되겠냐? 이 위마 대학 울타리 안에는 안은 뭐예요? 성스러운 공간. 정문만 딱 나가면 뭐예요? 이게 죄의 세상. 무슨 그 생각이 뭐가 틀렸어요? 죄가 자꾸 자기 몸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죄가 뭔데?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 정문을 나갔건 안 나갔건 무슨 상관이요? 이런 거 근본적으로 자기의 문제점을 모르고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 도덕적인 뭐예요? 참.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죄는 죄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자, 여러분 어떤 엄마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들로 피크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강가에 아주 멋있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 그늘 아래 이제 자리를 펴고 이제 거기서 점심 샌드위치 싸온 거 먹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무 밑에서 조금 떨어져서 강이 있는데 이제 그 딸은 강가로 가.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강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 근데 애가, 이 딸이 가만 보니까, 이쁜 물고기가 아주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해. 자기가 들어가서 탁 잡으면 잡힐 것 같아서, 촥! 하다가 미끄러졌어. 딸이 물에 떠내려가지. 자꾸 놔두면 어떻게 돼? 물도 먹고 또 조금만 가면 더 가면 폭포가 있어서 떨어지면 죽어. 그건 우리 인생하고 꼭 같아요. 응? 자, 조금 가면 뭐요? 조금만 시간이 더 가면 우리도 뭐요? 다 죽어 안 죽어? 다 죽어. 응. 그런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딸도 조금만 더 흘러서 시간이 지참을 주고. 그 딸이 엄마! 하고 불렀어. 엄마가 뭐예요? 뛰어가.
엄마가 그 딸이 엄마 말을 안 듣고 강에 들어간 잘못을 범했다고 회개해야 건져줍니까? 무조건 건져줍니까? 어떤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입니까? 무조건 건져주는 게 무조건 사랑이고, 회개해서 잘못했다고 빌면 뭐예요? 건져준다는, 그거는 그런 세상에 그런 엄마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입으로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랬으면서도 회개해야 뭐예요? 구원을 주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 깊이로부터, 아,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탁 깨달으면 그게 오해가 쫙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엄마가 물에 뛰어들어가서 회개하기도 전에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했어요. 사실 엄마가 구원을 안 하면 그 아이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해놔야 아기가 뭐라 그러게? 구원 받기 위하여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회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해주신 엄마한테 고마워서 엄마 강물에 들어간 거 잘못했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이런 사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런 사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러고 아기가 그 딸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는 내가 잘못했는데 혼안 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네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무슨 혼을 내? 네가 잘못했다고 엄마는 혼내는 사람 아니야. 아기가 뭐예요?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엄마는 그럼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하는 거야? 그 엄마의 대답이 뭐예요? 그럼. 예, 네, 그럼. 그때 애기는, 딸은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엄마 사랑이 조건적인 줄 알았어. 엄마는 나를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 아기가 이 엄마를 떠나고 싶어가 안 떠나고 싶을까? 그 다음부터는 이 아기가 뭘 잘못하면 엄마한테 회개 안 하면 엄마가 혼낼 거라. 이 생각해야 하게 안 하게 안 해요. 엄마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뭐요? 엄마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엄마와 항상 뭐요? 함께하기 위하여. 예. 엄마, 내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잘못했어. 이 말을 자연스럽게 아무런 뭐요?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없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성경절을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겁 없이 나가자. 자,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게 나옵니다. 은혜 보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깊이 배우시면 성소진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소진리라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뭐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뭐예요? 도표적으로 쫙 보여주는 것을 성소진리. 그것은 아직도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성소진리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성소진리는 뭐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의 과정을 그래서 자 이제 자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자기 양 중에 가장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골라서 성소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 양에게 머리에 기도하고 그 양이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자기 대신에 죽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단계. 그러니까 첫 단계가 제1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어린 양의 뭐요? 어린 양이 죽음. 어린 양이 죽으니까 나 대신 죽으니까 나는 뭐요? 죽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소위 성소 단계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를 뭐예요? 죽이고 있는 사망이었다. 그런데 그 저 피는 뭐예요? 저 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없앴다. 그래서 그 피를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무엇이라? 생명이다. 성경은 분명히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사실은 성소는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내가 하늘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성소가 없고 누가 성소더라? 어린 양 예수가 성소더라. 네. 그래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성소이신 예수님께로 이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받는 고통도 사망이라 스트레스로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지성소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지성소 단계. 이 지성소라는 곳에 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든 궤가 있어요. 그 궤를 자, 그 십계명을 뭐라 부르게?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를 성경에서는 무슨 궤라 부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약궤, 약속이야. 그러니까 십계명이 바로 약속이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주는 약속이다?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약속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어. 그것을 보관하는 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보관해주는 궤니까 언약궤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언약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 궤가 있는데 뚜껑이 필요해 지금 뚜껑. 그래서 그래서 이 뚜껑을 해가지고 이 뚜껑은 금입니다. 금 뚜껑을 탁 해서 덮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든 것이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왜 약속인지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약속, 열 가지 약속.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금으로 덮개가 덮여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 그리고 이 두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아시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지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와 뚜껑,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자는 무슨 시자? 지금부터 실시한다 하는 시자예요. 그럼 뭐를 실시하는 자라? 보시라. 하나님의 은혜, 이 약속, 십계명 속에, 언약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뭐예요? 베푸시는 자리, 실시한. 이것을 은혜에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곳을 뭐라 불러?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 하늘 지성소에서 주세요. 어디 앉아 계셔? 은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신 게 맞아.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이게 문제야.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뭐하고 계세요? 이곳은 은혜를 뭐예요? 베푸시는 곳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 어떤 가르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지성소에서 누구를 하늘나라로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 뭐예요? 결정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옳다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 예, 네, 맨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거를 맞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 조사해서 이 상구가 옛날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죄를 회개를 했고 무슨 죄를 회개를 안 했냐를 조사를 하고 이 상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었냐를 뭐예요? 평가해서 통과하면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는 철저히 무선적인 가르침이요. 예? 네? 조건적. 그것을 들어보면 오라 안 오라 우리에게 이게 오라서 문제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사실이 저기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저거를 읽어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2000년 전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라는 누구예요? 드디어 그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이라고 믿던 우리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난 뒤에는 우리가 뭐?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선적이구나? 무조건적이구나를 깨달은 우리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라. 어디로? 은혜 보좌. 은혜 보좌는 어디 있는데? 지성소에 있어요. 이 지성소에 은혜 보좌.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는 목적은 뭐게?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마다 도우시는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가자. 아시겠죠? 응. 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면 지금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없게?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큰일이 나요? 죽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하는 말은 죽으러 가자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은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끝났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가 어디서 완전히 끝났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가 있기 전에 이렇게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던 것이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 단계가 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하, 이것이 십자가가 있기 전에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했지만 십자가를 보니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더 이상 거칠 필요 없고 몇 번에? 단번에. 박수.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그때서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의 몸을 몇 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거룩함을 받을 예정이라? 아니야. 지금 뭐요?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얻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성경을 보면. 응?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오직 그래서 이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 과정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희생 제사라 그럽니다. 희생 제사. 그거는 십자가가 있기 전에 십자가를 설명하는 과정을 희생 제사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탁 나타나서 끝났으면 이제 희생 제사 필요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뭐요?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한절 생략하고 저가 한 뭐요?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요?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뭐요? 완전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전케 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전케 되었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는 아직도 뭐라? 죄인의 계수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뭐요? 예수님은 나를 뭐요?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도 믿을 수,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는 제정신입니다. 성경은 제정신, 즉 제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인 정신을 갖고 있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성경.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케 뭐요? 하셨다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조건적으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이 들어와서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식증 환자는 여기 보시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자기를 거울로 보면 이렇게 뚱뚱하다고 뭐예요? 믿어요. 맛이 갔어요, 안 갔어요?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본정신으로 못 믿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좀 웃겨요. 그 이거는 무슨 영이 이렇게 믿도록 한 겁니까? 악령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봐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뭐요? 완전케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돼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뭐요? 인을 쳐 주셨다. 이거는 본정신으로. 그 본정신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조사해보고, 따져보고, 관찰해보고, 그래서 검사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조건적 사람들은 잘 믿어 안 믿어? 그렇지. 왜?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아. 그러나,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 십자가에서 뭐요? 이런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단번에. 자, 여기 하나 더 봅시다.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에서 예수님 본인이 제물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 자기의 피로, 영원한 뭐요? 영원한 속죄, 죄 값을 지불을 한 것을 이루었다, 이루사. 단번에 뭐요? 단번에 이루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해요? 은혜 보좌 앞에 앉아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이상구 박사의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그런데 또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또 이게 의심이 가,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또 주위에서, 그게 아니라, 검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뭐예요? 그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나니까 행복해요? 불행해? 불행해. 또 뭐, 뒤집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 또 회개해야 돼.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그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내가 쭈빗쭈빗 하지 말고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뭐예요? 필요한 은혜를 줘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요?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잖아. 그 일어나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결국은 은혜지. 내가 조사받고 안 받고가 아니구나. 나는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흘리신 피로 나는 완전히 구원을 뭐요 받아서 지금 인치심을 받았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뭐요 있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깨닫고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조사 중이고 심판 중이다 하는 말을 믿으면 이 은혜 보좌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갈 데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지금 조사 중이고 결정 중이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스트레스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구원의 기쁨도 느껴보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아주 큰 죄요. 그 자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지도 않은 나를 무조건 하고 안 건져내면 뭐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하시고 가만 놔두면 여러분이 죽을 거기 때문에 폭포에 떨어져서 죽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미 자기 아내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감사를 느끼게 하면 얘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동해서 회개를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고 싶은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행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 여기 뉴스타트에 와서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뭐요? 받은 사람. 감사하다. 이 감사로서 여러분 정말 회개를 하셔도 감사하게 회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